여러분 안녕하세요. 둘째 날 아침. 네, 전날 좀 무리를 해가지고 목이 좀 잠겨 있어요. 네, 여기 좀 구조가 되게 내가 이제 북카페이면서도 그 게스트하우스 성격을 겸하고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. 나는 어차피 오늘 밥을 먹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해장해야지. 아, 나 왜 1층으로 갔지? 2층으로 그 나 왜 1층으로 갔을까요?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몸만 씻었지 아직 지금 머리가 멀쩡해진 못했어요. 네, 어쨌든 오늘 아침은 일괄적으로 주네요. 어쨌든 국밥. 안 먹는 것보단 좀 낫긴 했는데 해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좀 한 30분 정도 좀 집합 시간 남았는데 아침 산책할 여유는 없는 것 같고 네. 좀 짐 싸고 조금 더 그 쉬다가 아마 집합 시간 나갈 것 같아요.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다. 한 2006년에 오고 한 13년 만에 왔나? 한 13년 만에 왔어요, 나는.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가 자유의 날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저기가 원래 예전에 썼던 그 임진강 철교인데 뭐 이제 도라산역이 연결은 돼 있죠. 도라산역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고 그 아까 오면서 보니까 임진강역을 아마 이 코레일 쪽에서 영업을 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. 그 스크린도 만들고 있더라. 네, 여기는 소녀상이 두 개. 네, 더블로 가는 소녀상. 아마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저기 설명을 소녀야 고향 가자. 통일로 가는 그 테마라서 그런지 네 그래서 두 개를 놓은 것 같아요. 두 개인 이유가 있지. 그리고 지금 이 선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로죠. 그 도라산역 개통할 때 선로를 이설을 했고요. 네, 여기 지하방 구장지만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에 썼던 선로예요. 옛날에 이제 한국 전쟁 그 시절까지 있었던 선로고. 그때 당시의 기관차. 그래서 지금은 이 철교를 쓰지 않아요.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네.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선로고 저기는 한번 가볼까?
어차피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,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. 여긴 봐봐, 요 밑에 선로 없잖아. 원래 이렇게 쓰질 않잖아요. 그리고 여기 도깨다리는 네,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여긴 헌병이 있죠. 자, 그리고 지금 요 밑에는 뭔가 그냥 뭐 약간 뭐 이제 분수대 뭐 이런 걸 조성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저 자리 도깨다리는 저기는 이제 그 원래 경의선이 복선이었어요. 원래 그 우리 경의중앙선 타보신 분 알지만 원래부터 복선이었고요. 근데 이제 철교 두 개 중에 그 하나는 파손됐고 하나만 복구가 될 거였지.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저 선로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이쪽은 아마 그 그대로 남겨둘 것 같고, 이쪽은 지금 그 복개된 철교, 그러니까 복구된 철교, 여기로 지금 이제 도라산역을 갈 때 이제 다니고 있는데, 아마 나중에 복선으로 복선 전철 하면 아마 이 바로 옆에다 만들 것 같아요. 근데 언제쯤 복선 전철로 만들지 모르겠지만, 여기는 네,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의선 철교이고요. 그 복선 전철화가 아직 안 됐고, 네, 이쪽이 임진강,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자유로 그 여기가 이제 자유로 그 임진각 분기점이죠? 자유로 있는 임진각 분기점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일대교 그 입구인데, 그 이제 국도 1호선 통일로인데 허가 받은 차들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, 네, 우리는 못 가요.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그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군사 구역이긴 한데, 그러니까 일단 저기는 이제 민통선 지역이죠. 뭐 그 물론 그 민간인들 거주하는 지역이긴 있는데 뭐 그래요. 여기를 넘어가면 바로 북한은 아니에요. 판문점까지 한 몇 킬로미터 더 가기는 해.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저 다리를 못 건넌다는 게 좀 그렇죠. 네, 저 앞으로 가면 이제 평화누리 공원까지 그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까지 갔다 올 시간은 없어요. 네, 버스가 안 움직인데. 그래서 저는 여기 임진각 이 그냥 이곳을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참 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통일이 갈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 있잖아요. 이제 좀 그 분단의 그 직접 겪어본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서 일단 좀 코레일 톡에서 좀 평양행 열차라도 뭐든 좀 편하게 예매를 하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? 변호사 감독 자체가 굉장히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변호사 출신이었다가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
근데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 회사 이게 아니 그래도 그래야지 몸을 만들어 다 하는 얘기 먹는 게 못 되겠다. 5분 안에 이때 이 공부도 있고 그래서 일반 답을 좀 들어 5분 안에 괜찮아. 좋다. 따뜻해요? 네, 아니요. 자, 차갑게. 차가워요? 응. 땀이 떳떳해서 차가워요. 네. 여기 보세요. 그 싸움부터 부적지게 하는 거예요? 사무실 좀 보내셔야 돼요. 네? 이게 다들 나가셔가지고 이게 다 남은 거예요. 아, 수리하면 먹겠는데요. 그 다음에 참경운 홍화무, 그 다음에 경복궁은 홍화무, 지금은 사라졌지만 덕수궁은 인화무. 그래서 경복궁이 광화문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다른 궁궐들도 전부 다 규장각은 그래도 원래 역할이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업무지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점심 먹고 바로 회의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. 회의의 안건은 지금부터 왕을 포함한 조선 왕조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한 권한을 총리 대신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. 그 총리 대신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한용. 그래서 그 마지막 회의가 여기서 통과가 돼서 3시나 4시 정도로 추정이 돼요. 3시나 4시에 그 회의 약속이 통과가 돼서 그게 역사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네요. 저희 동령 그리고 맨 왼쪽에 조성한 선생님이 계십니다. 모두 나중에 그 5년에 광복이 되었을 때 임시정부가 귀국하기 전에 찍은 사진에 보면은 이 조성한 선생님만 계시고 차리석 이동령 선생님 계시지 않는데요. 네, 여기는 여기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, 넘어갈게요. 1박 2일로 그 탑사 외박은 잘 다녀왔고요.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다녀와서 그날 밤에 클로징 멘트를 찍어놨었어요. 그런데 클로징 멘트를 찍어놨었는데 네, 편집할 때 보니까 영상이 날아갔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이제 마무리했던 그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뭔가 클로징이 없어가지고
편집하기 전에 딱 이제 편집하는 중간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넣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급하게 다시 찍게 되었어요. 네,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코스 휴청원에서 그 코스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딱 그 일정 시간 끝나자마자 그 바로 다음 차를 이제 KTX를 뭐 예매를 하신 지방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그 시간 관리 엄청 철저하신 분들. 그래가지고 네, 그분들이 이제 빨리 이제 집에 가시느라 사실 어떻게 좀 뭔가 클로징은 좀 뭔가 제대로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집에서 클로징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네, 기념품은 사실 네, 이거 컵이 하나 더 생겼어요. 이건 사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컵이라서 뭐 똑같은 거랑 여기 또 보여드린 거고,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우리 서포터즈 우수 활동자들에게만 오는 특별한 기념품이 있었어요. 바로 이거. 이 기념품은 네, 여기 100주년 추진위원회 여기 이제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수첩으로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메모만 하는 그런 수첩, 뭐 거의 뭐 조그만 그 두께 정도 이런 게 있었고요. 뭐 아마 이런 거 아마 응용을 했었으면 이제 대한민국 100주년 여권? 근데 아마 여권 커버? 아마 자기 나 특별한 뭔가 여권 커버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있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이 수첩도 되게 아마 유일하게 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되게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기념품, 네, 바로 이거 블루투스 키보드 이거를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저는 이미 그 제가 갖고 있던 이제 그 보급형 태블릿 좀 저렴한 거 있어요. 그 저렴한 태블릿에다가 이미 그 연결을 시켜놨어요. 저는 그 태블릿을 그 용도로 쓰거든요. 그 뭐 전자책, 전자문서 읽을 일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블로그에 사진만 뭐 미리 작업용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뭐 글 쓸 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글을 갖다가 쓰는데 좀 근데 그렇게까지 자주는 안 해요. 태블릿 블로그는. 그래서 어쨌든 그럴 일 있을 때 이걸로 뭐 태블릿으로 끄적일 일 있을 때 뭐 이걸로 끄적이면 될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세팅을 끝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. 네, 진짜 무선 키보드 사실 제가 전에 쓰던 게 그 뭐가 좀 흘러가지고 키가 몇 개 좀 안 먹혔거든요. 사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라 뭔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 블루투스 키보드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고 일단은 그 일단은 되게 건강식 위주로 음식점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일단 연잎밥 두 끼 먹었죠. 건강식을 먹느라 일단은 굉장히 배는 부르면서 뭔가 건강식을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좀 아쉬웠던 거 이거는 뭐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니까 뭐 전혀 뭐 관련은 없어요. 그 일단은 제 또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은 방 쓰면서 뭐 밤에 좀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네, 그런 일이 있었죠. 밤에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 또래에서 저랑 같이 갔던 분이 없다 보니까 좀 어떤 분이 제 또래에 있었는지 사실 서포터즈들 중에서 제 또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. 30대 서포터즈가. 근데 사실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고 그 점이 아쉬웠고요. 그 다음에
이제 어쨌든 좀 더 많은 서포터들이 같이 여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다. 좀 세대가 워낙에 다양했던 세대분들이 여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아마 그래도 저하고 그 이제 협업체 스태프분들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여행 갔다 왔던 것 같아요. 네, 그 어쨌든 뭐 준비하신 뭐 추진위원회 사무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그리고 좀 실무를 좀 많이 담당했던 스태프 한 분이 이번 활동 여행을 끝으로 이제 아마 그 원래 있었던 그 업체에서 아마 이직을 하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. 네, 그러네요. 어쨌든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공식적인 서포터즈 활동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. 이제 아마 사무관님 말씀으로는 12월 중에 이제 그 성과 발표회가 아마 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가게 되면 아마 거기서도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촬영을 할 것 같기도 해요. 네, 어쨌든 뭐 추진위원회에 그 지원을 받아서 다녀온 1박 2일 답사. 네, 영상을 제가 자발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의견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고요. 네, 어쨌든 뭐 좀 긴 영상이긴 한데 뭐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